파블로프에게로 많이 알려진 보전적 조건 형성은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파블로프가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처음에는 먹이가 바로 앞에 있을 때만 침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먹이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침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파블로프는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 종을 울리면 처음에는 종소리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는 종소리가 들리면 침을 흘리게 되었죠. 자세히 얘기하면 복잡하긴 한데 이것이 바로 보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제세동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관련 교육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 제세동기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선 이름만 놓고 보면 제세동기는 말 그대로 세동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부정맥의 일종인 무맥성 심실 빈맥이나 심실세동이 발생했을 때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을 잠깐 멈추게 한 뒤 다시 심장이 제대로 뛰게 해요. 그냥 심장을 리셋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무맥성 심실 빈맥 또는 심실세동 이외의 다른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는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심실세동과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앉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머리가 어지러워지거나 시야가 이상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아마 기립성 저혈압일 겁니다.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뜨거운 물에 있을 때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기립성 저혈압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앉거나 누워있을 때는 다리와 발의 정맥에 있는 혈액이 쉽게 심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이 혈액은 심장으로 가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장기나 근육으로 갈 피가 부족해지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